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95%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지 채널 미가미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지금 배경이 조금 바뀌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제주도를 와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제주도에서 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일 거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싫을 때 특강집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벼락치기로 삶을 연명해온 사람으로서 한국 교육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냈어야 되는 공부 방법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공부하기 싫을 때 효율 내기 위한 단계들,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민지 채널 첫 번째, 책상 청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책상 청소를 하실 때 단순히 책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지런하게 만들라는 의미의 청소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 책상 위의 청소는 이번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싹 다 빼버리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우는 거를 저는 책상 청소라고 할게요. 책상 위에 인형! 지금 솔직히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빼요. 아이돌 시즌 그리팅 달려! 그거 이번 시험 기간에 필요합니까? 그거 빼고! 거울! 빼요! 어제 먹다 남은 아몬드 초코볼! 그거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하지. 그거 올려놔. 싹 다 빼고 책상 위에는 커피, 필통, 노트북, 포스트잇, 필기구, 꼭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청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상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중간에 이 물건을 찾으러 책상을 이탈하면 안 돼요. 다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를 하는 것이 시험 공부에 집중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단계입니다. 민지 채널 시험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두 번째 행위,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공부 시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아 적으세요. 바로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자, 무슨 리스트냐, 어떤 리스트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과목, 공부해야 할 시험 범위에 관련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날이 되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봐야 되는 시험 범위를 리스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교과서는 어떤 걸 봐야 되고, 논문을 어떤 걸 봐야 되고, 뭐 인터넷에서 추가로 서치해볼 자료는 뭐가 있겠고, 범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교과서나 책에만 대충 표시를 해놓으면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디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공부해야 될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몇 퍼센트 공부를 했고 몇 퍼센트를 더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간 관리나 체력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민지 채널 세 번째 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졸릴 때 써먹을 수 있는 팁이야.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졸릴 때, 그럴 때 잠깐 눈을 붙인다고 해놓고서 침대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눈을 잠깐 붙이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냥 영면이지, 영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졸릴 때는 오히려 조금 자줘야 두뇌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잠의 방식은 커피냅이라고, 커피 한 잔을 원샷 때리고 책상에 엎드려서나 의자에 기대서 20분간 자는 수면 방식을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얌의 민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방법이에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시죠? 카페인을 섭취하고서 우리 몸에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원샷 때리고 20분 정도 잠을 자게 되면은 자기 전에 마셨던 커피에 카페인이 우리 몸에 쫙 흡수가 되면서 각성 효과가 쫙 올라오면서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딱 기분 전환도 되고, 이거는 푹 잘 필요도 없어.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눈 감고 있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제 카페인을 먹고서 바로 엎드리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공부해서 침대에서 자세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공부 안 했잖아. 그러면은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자야 되는 거죠. 민지 채널 네 번째 팁,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95%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도지는 정각병을 아시나요? 지금 딱 시계를 봤는데 48분이야. 나 1시부터 공부해야지. 핸드폰 하다 보면 또 3분 넘어가 있어. 그러면 아 지금 3분이네. 아 오케이. 10분부터 시작해. 그렇게 10분, 20분, 1시간 계속 시간 밀리는 거야, 공부 시작이.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면 되는데 자꾸 막 정각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계속 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그 관념을 버려.
책상에 앉았으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시간이 혹시 9시 58분이어서 10시부터 시작하겠다 생각하시나요? 그냥 58분부터 시작하세요. 안 죽어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적이었으면은 이때쯤이면 시험 준비가 다 끝나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계획적이어지니까 시험 기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친구들.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싫은 느낌이 안 나. 근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제일 싫거든. 그 부분만 어떻게 저렇게 딱 하고 나면은 공부는 어느 정도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쭉.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민지의 마지막 팁이었습니다. 민지 채널.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꿀팁들은 다 끝이 났고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시험 공부하기 싫다, 하기 싫다 하지만 시험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빠르게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죠.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빵 민빠롱 안녕!